그래서 제가 이제 애들에게 과제를 개발한 거예요. 그런데 아까 그 시테크는 이거 보시고 이건 이건 라이프스킬 7번 질문이 요건데 지능의 평등이라는 관점에서 저는 모든 아이들이 똑같은 과제를 똑같은 수준에서 수행하길 바란다. 제가 발견한 수준의 차이는 지속하느냐 그만두느냐에 이맞다. 결국 성실함의 차이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요 대목입니다. 지능의 평등인가? 과연 지능은 평등인가? 그 아이는 600명 중에 597등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애니메이션 고등학교 2학년 교육과정에는 이 과목이 아예 없어요. 어떤 건 수학이 없습니다. 이 교육과정 자체가 다 다양한 겁니다. 지능도 그러니까. 지능도 다양해야 한다. 그래서 수행평가를 변형된 지표평가로 하시면 애들은 거기서 삶의 희망을 찾게 돼요. 저는 애들한테 그래요. 우리 학교 수행평가는 탤런트 쇼, 장기자랑이다. 네가 몸이 좋은, 몸이 뛰어나면 몸으로 표현해. 엑소사이즈, 운동 같은 거. 하면은 애가 대학을 체대 관련인데 윗몸이 이렇게 300개래요. 그러니까 걔가 무기력한 수업시간에 눈뜨고 질문 쓰는 분인데 윗몸이 이렇게 300개 해버리니까 묻 여학생들이 선망의 대상. 저 아이의 복부는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 인기 폭발, 폭발. 조회수 폭발입니다. 그런 애들은 어떤 학습자예요? 신체 학습자.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이거 점수를 지금 학기 중간에 바꿀 수도 없고. 그래서 바로 세특이나 세특 좀 보실까요? 반절짜리 없나요? 종이 반절 배운다는 거? 요거 저의 시테크인데요. 저는 1월 2월에 그 1년 동안 해놓을 걸 다 해놓습니다. 요게 1월 달에 다 해놓습니다. 그리고 3월에 애들한테 첫 시간에 나눠줘. 이따가 너희들이 생활기록부에 500자까지 쓸 수 있는데 선생님은 뭐 85점 이상 90점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면 하는 대로 다 써드려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그걸 세특에다가, 교과 세특에다 적어주면 되죠. 근데 그 정도의 수고를 미리 해두시는 거예요. 애들이 막 500자 차고 막 출력해서 나눠주는 게 기분이 좋아요. 네. 근데 이제 내년에는 점수화 하시면 더 좋고, 그러면 점수화 할 때 평가 기준을 어떻게 두느냐? 제가 날로 먹는 방법을 알려드릴게. 마감 날까지는 다 만점. 하루 지나면 1점 감점. 이틀 지나면 2점 감점. 그렇게 하면 민원 여태까지 단 한 번도 없었어. 왜냐? 지네들이 좋으면 절대 집에 가서 뭐라고 안 그 수행이 자기를 기쁘게 해줘. 진심을 다할 수 있는 힘은 무엇에서 비롯되느냐? 요겁니다. 산이. 그 아이, 슬퍼서 수업을 저격하는 그 아이. 그런 애들이 교실에 이렇게 한 애 7명쯤 돼, 우울증. 그러면 심장 파동이 자기 키만큼 영향을 주거든요. 그럼 그 안에 있는 것 자체가 우울해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우울을 손님 보내듯이 거의 보내드려야 돼. 저는 시를 쓰고 사는 예전 신발이 부두 같지만 등산을. 네. 오늘 제가 시간이 나면 도봉산에 들렀다가 올라오고 그랬는데 어제는 뭐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도봉산 구봉산 거 물 내내 콱콱콱 쏟아져. 거기 가서 막걸리 한 통 마시고 김밥 한 줄에다 그러면 뭐 근데 이제 러시아어이신 분들은 좀 근데 애들 저녁 때 애들 봐주는 사이트 아세요? 맘시터
선생님들 그냥 하루 이틀 알바 애들 돌봐주는 놀아주는 우리, 그걸 어떻게 하냐면 우리 딸이 일요일이면 가서 4시간을 알바를 해요. 엄마 아빠 자 남대문시장에서 장사하는 분들이야. 밤시장 잠을 자야 돼. 근데 애를 그냥 놔둘 수 없으니까 우리 딸 4시간 가서 10시부터 2시까지인가 그 엄마들이 현명한 거죠. 선생님들도 일주일에 두 번은 운동을 해줘야 돼. 특히 40세부터 65세까지는 운동을 일주일에 두 번 해주셔야 65세 이후의 건강이 보증이 됩니다. 근데 시간이 없다? 돈은 있잖아. 돈으로 사, 애들을. 그래서 일주일에 두 번을. 그리고 애들이 요즘에 학교 나가서도 좀 친구도 못 사귀는데 공부 잘하는 애들 필요 없어. 잘 놀아줄 언니. 잘 놀아줄 형. 그럼 뭐 한계 없는데 놀아주는 거. 요즘 필요하다. 답이 되시죠? 그리고 보시면 다 알지. 결국은 콘텐츠의 아름다운 속 이야기는 전부 무슨 이야기예요? 상품 드릴 게 없지. 상처예요. 바깥이 상처지. 근데 상처를 바꿔서 거기서 좌절하지 않고 자꾸 캐물어. 왜 그러는데? 넌 도대체 왜 그러는데? 왜? 성찰을 하고. 성찰을 하고서 이게 뭐가 된 지혜가 생긴다. 지혜는 머리로 그냥 들어오는 법이 없어. 반드시 고통을 수반해. 근데 내가 이제 어떤 낯선 인물로 선생님들이 힘드실 때 그때는 아 내가 내게 지혜의 기회가 오는 것 같다 생각하시면 풀어버려. 실패하는 거죠. 상처받은 치유적 거창한 말씀입니다. 불안과 시련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불안과 시련은 반드시 지혜가 나타납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많이 불안하고 그렇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큰 지혜를 갖다줄 거예요.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주고 있죠? 마지막입니다. 교직 생활에서 후회되는 일이 없으신지 어떻게 하고 싶은지 만약 다시 돌아간다면 다만 제가 좀 아쉬웠던 것은 그 체력이 제가 좀 이게 보시다시피 좀 그렇죠? 지독체가 아니다. 애들한테 그렇게 지독체 아니야. 뭐야? 체독체다. 뭐가 제일 중요해? 체력이죠.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교직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다? 체력이죠. 우리는 세 가지 노동을 다 하잖아. 정신노동, 육체노동, 감정노동. 이 세 가지를 다 해. 버텨내는 게 용하지. 그러니까 정년퇴임하고 연금공단이 손해를 안 보는 게 빨리 돌아가십니다. 지쳐가지고. 120살까지 끝까지 살아가지고 120살까지 받아먹지 않아요. 그러려면 지금 뭐 해야 돼? 운동해야 돼. 우리 도락산도 있고 뭐 보니까 동아리 활동 가급적이면 바깥으로 나가요. 학교에서 하면 종 따르쳐주고 또 종 치면 그리고 또 끝내야 되잖아. 그럼 바깥에 나가면 그냥 좀 먼저 보내도 되잖아. 왜냐면 걔네들 학교로 돌아오는 시간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때 좀 나가야 돼. 너무 지쳐. 올해 자율연수 휴직 아시죠? 자율연수 휴직이 네, 입법 발의 자체가 제가 추진한 거예요. 네. 물론 여러분들이 수고를 했지만 근데 이게 무급이라는 거. 능력이 안 되면 못해. 서울 조영교육감께서 그거를 그 보험료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공약으로 본인이 하셨으니까. 그리고 또 뭐
최소 기본 수당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제가 말로 했어요. 여기서 돈 얘기까지 나온 건 이거 절대 통과 안 돼. 그냥 일단 문부터 열어놓고, 그리고 성과를, 아, 이거 정말 필요한 거구나. 그러면 그 다음, 그리고 나서 이제 국회의원들 설득시킬 수 있죠. 지금 문제 꽤 많이 합니다. 근데 문제는 10년 이후에 단 한 번 뿐이었던 거야. 근데 이게 공무원 노조가, 공무원, 인사혁신처에서 보니까 이 꽃나비, 이 제도 자체가 정부로서는 완전히 그냥 논한, 남는 거예요. 그냥 고경력이 쉬어버리면 적응을 쓸 수 있잖아. 예산이 약해서. 그렇죠? 그래가지고 5년, 10년 이후에 한 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부에서도 형평성을 맞춰야 된다고 해서 바뀌어서 바뀌었구나. 지칠 때 괜히 시어머니 아프다고 간병 휴직하지 마시고. 간병 휴직하면 해외 놀러 못 가? 걸려요? 골프 치러 가도 걸려? 재수 없다. 풀하게 놀 수 있는 거, 자율연수 휴직, 쉬어가는 거 권장합니다. 다만 단 치명적인 단점, 계속 놀고 싶다. 근데 법도 바뀔 거예요. 자, 여기 노래 10곡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제가 작사한 노래들입니다. 네, 참 보기 아프죠? 10곡의 임성규 송. 이거는 꼭 애들에게 가르쳐 주시면 좋겠고, 한 달에 한 곡씩, 한 달에 한 곡씩 애들에게 학교폭력 예방 교육으로 가르쳐 주면 말로 하는 것보다 지금 애들은 재미가 있어요. 충분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받고, 저에게 마지막 선물 하나 주시는 겁니다. 여기 11번. 하루 이끌어 목표에도 썩다리는 것이 보입니다. 제가 체질이 굉장히 냉한 체질이에요. 제가 발을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발바닥을 여기 종아리에 대면 제가 놉니다. 아주 잘 먹었죠. 그랬는데 퇴임하고 나서 나는 이러고 살 게 아니다. 체질을 좀 바꿔보자. 그래서 90일을 도기문 했어. 아무런 변화가 없어. 아이씨, 하루. 그럼 어떡하지? 아, 그러면 내가 하루 0.1%를 목표로 하자. 그래서 퇴임하고서 하루 0.1% 했는데 오늘 아침에 67.6%까지 된 거예요. 676일을 뛰었어. 와.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대 맞잖아. 안 차가워. 체질이 변하는구나. 뭐가 이렇게 변해가지고, 제가 월요일에, 어제는 인제를 가서 2시간 간 거야. 그 월요일은 또 뭐, 월요일은 어디가 또 3일째 이렇게 갔는데, 피곤해 보여요? 아닙니다. 저도 이상해. 피곤이란 말을 얼마 전부터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어제 인제 갔다 와서 오늘 새벽 5시 일어나서 조깅하고 왔어. 피곤을 잊어버려. 이게 120까지, 아침에 제가 노래 부르는 게 120까지 산다는 내 급발이니 하루하루 뛰다 보니, 조깅하는 뛰다 보니 어느덧 67.5 어느덧 67.5가 됐다. 그래서 자꾸 세뇌를 시키는 거야. 언젠가 100% 되는 날이 오겠지. 그래서 선생님도 오늘 연습하신 거 포함해서 거기다가 빈칸을 완성해서 저한테 휴대폰으로 사진을 찰칵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익명으로 하셔도 돼요. 선생님은 하루하루 웃어주면 어휴 진지해. 자기 인생에 할 때 엄마 점수는 만점이야. 아유 엄마 이거. 아유 우리 손 하루하루 한 시간 운동하면 내 몸매 또 만점. 엑스라인. 몸싸.